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인재 기념도서관 홍보대사 희정이라고 합니다. 썸네일을 보고 깜짝 놀라서 들어오신 분들이 여럿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주식과 관련된 알짜배기 도서들을 소개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작년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급락했던 증권시장 덕에 일반적인 재테크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요즘은 대학생들도 많이 주식을 도전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카카오, SK하이닉스 등 거대 주식들이 화제가 되고 개미라고 불리우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대학생분들도 많이 도전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은 새롭게 주식을 도전하시는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과 주식 정보에 관련해서 알짜배기만 쏙쏙 가져가시고 싶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백인재 기념도서관에 있는 주식 관련 도서 베스트 3를 선정해서 데리고 와보았는데요. 지금부터 어떤 도서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러 가실까요?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주린이가 가장 읽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40살에 시작하는 주식 공부 5일 완성,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입니다. 세 권의 책 모두 주린이 분들이 읽기 쉬운 책으로 저희가 선정해 보았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돈방석에 앉힐지 지금부터 한 권씩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먼저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입니다. 이 도서는 QR코드를 스캔해 저자의 동영상 강의를 직접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큰 메리트인데요. 주식 관련 영상이 파다한 유튜브 속에서 이렇게 각 분야에 필요한 영상을 소개해주니 궁금한 게 생길 때마다 보는 게 굉장히 유용할 것 같더라고요. 또한 질문이 끝날 때마다 저자의 꿀팁까지 소개되는데요. 이 꿀팁만 꼼꼼히 읽어보셔도 여러분, 떡락하는 주식은 피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되어 있는 복사를 보고 내가 알고 싶은 부분을 선택해서 읽을 수 있는 점인데요. 요즘은 시간도 금이잖아요. 빠른 시간 내에 궁금한 부분만 쏙쏙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40살에 시작되는 주식 공부 5일 완성입니다. 이 책은 주식 투자 방법에 대한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주식에 투자해보고 싶긴 한데 주식 너무 어려워서 하시는 진짜 주린이 여러분들 계실까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력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특히 실전 투자에 방점을 둔 실천서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도서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특징은 첫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총 다섯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서 독자들이 아주 쉽게 완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제 분석 사례를 들며 주린이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종목을 고르는 비법, 시가총액과 같은 용어들 등 정말 세세하게 나와 있어 더욱더 추천해드리고 싶은 도서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책의 저자가 말하는 10가지의 주식 원칙 중 3가지를 먼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1. 세 종목 이내로만 투자한다. 2. 외국인 기관 투자자는 투자의 동행자라고 여기자. 3. 수익 날은 시세판을 끄자. 나머지 7가지 원칙은 무엇일까요? 궁금하신 분은 백인재 기념 도서관에서 이 책을 찾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이번 연도 2월에 출판된 책으로 정말 따끈따끈한 신권이에요. 신권인 만큼 요즘 시사나 사회적 이슈들이 내포되어 있는 아주 트렌드한 책인데요. 주식에서 최신 트렌드 흐름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다들 아시죠? 이번 책에는 우리 미래의 경제 흐름과 현상을 투자와 연결 짓고 코로나19 경제 쇼크와 바이든 정부, 중국의 부채 등 현 시대 상황과 주식을 연결한 다소 고차원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정보 싸움이니까요.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책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해외 기업에도 많이 투자하는 분들이 늘어나는데요. 어느 정도 주식에 경험이 있으신 우리 여러분들도 이러한 한국 시장과 해외 시장의 질적인 변화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똑똑한 책이니까요.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세 권의 책을 모두 소개해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끌리는 책이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주린이 중에서도 굉장히 주린이었는데요.
이번 주식 특집 도서를 준비하며 이 세 권의 책을 읽고 어느 정도 주식에 대한 흐름을 제가 잡은 것 같아요. 백인재 기념 도서관에는 저희가 준비해드린 이 책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주식 관련 도서가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이용 부탁드리고 오늘은 이렇게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식으로 떼돈 벌고 부자 되세요.